오늘은 한번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로 나왔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베타 서비스인 것 같은데 괴유. 야, 테스트 서버 이름이죠. 괴유. 자, 캐릭터를 생성해봅시다. 자, 와, 근데 헤어가 몇 개 없어 지금. 어떤 헤어스타일을, 아, 대머리. 역시 대머리가 국룰이지. 대머리에다가 외모는 살짝, 아, 이거 약간 산적 같은 느낌. 이거 괜찮거든요. 그리고 국적은 부여, 신수는 현무. 아니다, 주작할래. 주작. 자, 이름은 뭘로 할까요? 경제 전문가. 오케이. 어, 잠깐만, 이게 국룰이지. 남자, 이게 얼굴 이렇게 해놓고 성별 여자로 하는 거지. 아, 원래 이래요. 바람의 나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사람들 있다. 오, 지방 무관 비사를 클릭해보세요. 어, 도성으로 가는 길. 토끼 보이지? 목도를 가지고 토끼를 잡아봐. 공격 버튼을 터치. 오케이. 자동사냥도 있어. 야, 지금에 맞춰가지고 자동사냥 기능을 또 넣어놨네.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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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다람쥐 새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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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어? 퀘스트는 토끼를 패는 거였지만 저는 다람쥐를 팰 거예요. 왜냐? 다람쥐가 사실 경험치를 더 많이 주거든. 이것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 내가 하던 게임은 그랬다. 이거 약간 범위가 조금 판정이 좋네. 그냥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쳐도 다 맞아. 자, 일단 그럼 토끼도 한번 때려볼게요. 때려 때려. 토끼 고기 내놔. 토끼 고기 내놔. 이걸 안 주네. 좋아요, 다시 돌아갑시다. 이 길을 따라가면 나랑 똑같이 생긴 내 형제가 있을 거야. 아, 이거 옛날 그 바람의 나라 그 생각나네. 약간 바람의 나라 9버전 생각나네요. 사실 이 바람의 나라 신버전으로 바뀌면서 그래픽이 많이 바뀌었었거든. 근데 이 바람의 나라 9버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되게. 나 지금 안 도와주면 나는 큰일 날 거야. 거절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주게 나. 오늘 못 끝내면 주막에 이모가 밥을 안 준다고. 어, 밥을 안 준다고. 그럼 안 되지. 도토리 전을 해먹을 도토리조차 없다네. 도토리 5개만 모아주게. 알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님, 저에게 500원만 어디갔지? 나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다네. 이 길 끝에 동굴이 하나 있다네. 내 형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절합니다. 비. 야, 이름들이 아주 그냥 비삼 비사 비 비1도 있나요? 쥐가 너무 많아. 이 쥐들 잡는 것 좀 도와주게나. 쥐 5마리만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쥐굴이죠, 여기? 쥐굴 같은 느낌인데. 근데 박쥐도 쥐예요? 어휴, 박쥐는 막 날 때리네. 어, 이런 이 녀석 감히 날 때려? 가만둘 수 없어. 일로와. 감히 동굴을 더럽혀? 일로와. 좋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했어? 잠깐 다시. 지긋지긋한 쥐녀석? 저거 사자우. 야, 사자우 레벨 높을 때만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써볼까, 사자우? 안녕하세요, 사자입니다. 좋아, 도성으로 가겠나? 가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어! 어! 도토리 다 판다. 오, 팔았어! 뭐야, 이것도 구현돼 있어. 팔렸어요. 이럴 수가. 연실이네 주막에 잘 왔어. 부여성에 온 걸 환영하네. 아직 이곳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지내면 편해질 거네. 아니면 자네 옛 기억이 떠오를지도. 나 지금 떠오르고 있어. 나 지금 너무 너무 떠오르고 있어요, 연실이 씨. 오우, 렉 걸린다. 오우, 펜티엄이라서. 오케이, 갑시다.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님들 저 따라하세요. 빨리 따라하라고. 요 하급 무관 9위 걸어가기. 어, 자동으로 이동한다. 뭐야 이거, 자동이동 뭐야. 님들 저 납치당하는 중. 아, 자동으로 움직여버려. 어, 목검 목도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거죠? 개꿀.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자격을 시험하고 있어. 수락합니다. 토끼 20마리? 저기요,
장난하나. 토끼 20마리는 좀 자동사냥 켜놔야겠다 그냥. 자리 자리요. 스틸도 님, 매크로임 신고함. 오케이, 이렇게 자동사냥 기능을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도 있다. 요즘 트렌드에 맞췄다 바람의 나라가. 솔직히 어 뭐야 이거 춤출 수도 있어. 춤 어떻게 춰? 마지막 조건은 다람쥐 30마리를 사냥할 것. 오케이,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다람쥐 혐오를 멈춰주세요. 다람쥐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감정표현. 아 여기 있다 감정표현. 아 찾았다 찾았다. 이거예요 감정표현. 괜찮네. 득 득. 이 사운드 너무 정겨워. 딜 딜. 캐릭터 머가리 돌아간 채로 걸어다니는 거나 본반에서 고쳐줘라. 아 아니 아까 얼굴이 없는 게 이게 머리가 돌아간 거구나. 아니 난 왜 머리가 없나 했는데 표정이 왜 없나 했는데 뒤통수가 보였던 거이. 도토리 삽니다 브라임. 님 여자친구 구함? 뭐야 어디서 났어요? 아우 렉 걸려. 아이고 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렉 걸리네. 이것도 구현했나봐 렉 걸리는 것도. 사실 안 걸리는 건데 렉 옛날 감성 때문에 넣은 거 아닐까 렉 기능을? 알겠습니다. 자 푸주칸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저는? 왜냐? 이 게임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주칸으로. 어! 큰일 났다.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줘. 님 대머리잖음. 그럼 안돼. 결혼해줘. 저도 머리가 없어서 대머리는 대머리랑 결혼하면 안돼요 법으로. 너 남자잖아. 저 여케임. 너 남자야. 아닌데 갑시다. 어떤 놈이 애벌레를 대장간에 가지고 들어왔어? 야 이거 양 맛있겠다잉. 양꼬치 마렵네. PC버전 바람의 나라도 사랑해주세요. 모바일 말고 PC버전이 더 재밌답니다. 근데 저도 안함 크크. 뭐하지? 나 지금 뭐 가질까요? 전사죠? 자 전사 길드는 어딨냐면 비영사천문 서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걸어가도 될까요? 님 그만해요. 저만 보세요. 저 여자임. 나는 전사가 될 사람이다. 전사를 길을 가려면 몇 가지 맹세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구박보고 계신 천재 앞에 복종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험난한 전사 수련의 길에 평생을 바칠 것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셋째,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맹세를 증명하기 위해 도토리요. 도토리를 뜯네. 한수? 한수 시스템도 있네. 야 이거 왠지 느낌이 오는데 이거 가챠 시스템 아니냐? 자 일단 소환. 뭐야 말이야 소야 이거 생긴 게 말이네요. 이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말을 사냥하래. 오케이 자 위에 가서 잡아야겠다.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